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9일 저녁 11시를 넘어섰습니다. 이 한반도의 남북 대결은 그 본질이 뭐냐?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사의 정통성입니다.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어디냐? 그게 북한 노동당정권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냐? 그리고 삶의 양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주의, 수령 독재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 살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타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뭐 연합제 운운하는데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이슬람을 믿는 사람과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루는 모스크에 가고 하루는 교회에 갑니까? 남북 간의 이 대결은 이념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정통성의 대결입니다. 정통성은 어디가 적자이냐, 어디가 이단이냐, 정통과 이단을 가릅니다. 대한민국 역사관은 한민족의 정통성은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 신라의 통일,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왔다. 발해는 우리 민족사의 지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 세력이다. 이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담겨가지고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라고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강점한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북한을 단체로 인정해야 됩니다. 단체, 반국가단체, 그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고 그러지 북조선이라고 하지도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정통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도 여기에 맞춰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는 용어가 너무나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예컨대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률가 출신인데 북미 2차 정상회담 의제를 2차 북미회담, 2차 북미회담 계속 북미라고 그래요. 북미회담이라고 합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미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북한은 적입니다. 적이뿐만 아니라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동맹국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미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미북. 그런데 좌파들이 북미, 북미, 북미 해서요. 여기서 북이 뭡니까? 북한 주민, 북한 동포가 아니잖아요. 북한 노동당 정권이잖아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우리의 우방국을 놓고 어디를 우선시키냐는 것은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앉을 때 상좌의 어른을 앉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미국을 북한보다 앞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북이라고 불러야 돼요. 북미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마 북은 우리의 동포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북은 북한 동포가 아니잖아요. 북한 노동당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적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북미, 북일 이렇게 했습니다. 북일도 틀렸어요. 일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북. 미북 일북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까지도 북미, 북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북미, 북미 해요.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북미, 북미 합니다. 아니,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면 몰라도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적 뒤에 놓으면 어떻게 그게 외교가 됩니까? 외교라는 것은 아주 언어로서 하는 건 아닙니까? 언어.
외교는 정교한 말로서 표현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말을 잘못하는 게 정상회담이란 말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는 정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북한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라고 하지 한 번도 정상회담이라고 안 붙여줍니다. 정상이 둘이 있을 수가 없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에게 나라 국자를 붙여주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대표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국가가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한반도에서 국가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위원장 하면 안 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틀려먹었죠. 그냥 위원장으로 해버려야 돼요. 위원장, 위원장.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말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잘못 쓰고 있는 남북 간의 용어가 많지 않습니까? 화해와 협력. 화해는 뭡니까? 가해자가 사과하는 것이 화해의 시작인데 가해자가 큰 소리 치면서 피해자와 화해하자고 하면 됩니까? 천안함 폭침, 가장 비근한 것만 치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사과하고 유교에 대해서도 사죄한 다음에 무슨 화해 협력이 있는 것이죠. 또 협력이 뭡니까? 협력은 양쪽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건데 남북 협력한다고 해놓고 계속 한국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돈 보내주지 않습니까? 협력이 아니라 포죽이죠. 포죽이. 그것을 협력이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틀린 말이 민족 공조 아니겠어요?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민족이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입니까? 민족 반핵 세력이고 동족을 말살한 세력인데 어떻게 민족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같은 핏줄이라고 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민족이 되려면 가치관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가 없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김일성 세력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죠. 민족 공조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주 통일하자는 건데 자주 통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 통일을 해야 되죠. 자유. 자유. 자유가 없는 자주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 없는 자주는 그건 수령 절대주의죠. 자주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평화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유 있는 평화, 자유 있는 자주라 해야 됩니다. 자주 통일 안 됩니다. 자유 통일이라야 합니다. 자유 통일. 그리고 또 왜 비핵화라고 합니까? 핵폐기라고 해야 되죠.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폐기라고 해야 됩니다. 북한 핵폐기, 북한 비핵화도 안 돼요. 북한 핵폐기가 훨씬 더 명확한 개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끔 보면은 오늘은 김일성 생일 즉 태양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민족 발행자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면 됩니까? 자칭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죠. 꼭 굳이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되고 김일성이 생일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태양절이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김일성이가 민족의 태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민족의 태양이 아니잖아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이념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념투쟁은 말이라는 칼을 갈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어싸움입니다. 용어싸움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야지. 미북은 정상적인 우리의 무기지만은 북미라고 하는 순간 북미 하는 순간 저절로 북한의 논리로 북한 우선주의로 사람 생각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사고방식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이 무섭습니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 이것도 사기용관입니까? 민족경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북한 사이에 민족경제가 있습니까? 같은 화폐를 씁니까? 같은 시장을 공유합니까? 민족경제 없습니다.
근데 민족 경제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균형 발전하자.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발전하자. 그렇게 하려면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니까 그것을 반토막을 내 가지고 북한을 도와가지고 남북한이 다 같이 16,000달러로 맞추자. 그래놓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라고 합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파멸이죠. 공동파멸이라기보다는 남한 대한민국 파멸이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해놓으니까 아 민족도 좋고 균형도 좋으니까 뭐 그거 좋은 모양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 좋은 말에 속아 잘 속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말 잘하는 사람, 용감한 말을 하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한 행동을 해야 용감하지. 말이야 누구든지 용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준 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를, 사회주의자를, 김일성주의자까지도 진보라고 불러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월계관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부터 북미라는 말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